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지역과 외부를 잇는 하늘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대구 인천 노선 운항을 이틀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모레부터 대구 제주 노선을 잠정 중단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공식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유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추가 발생, 그리고 집단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대구공항 노선 중단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제주, 대구, 인천 운항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모레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중단합니다. 에어부산도 내일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구, 타이베이 운항은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하루 두 번 왕복을 한 번 왕복으로 줄였던 제주항공도 내일부터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구공항에서 가장 많이 비행기를 띄우는 TA항공도 국내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말 안에 또 이렇게 대구 지역으로 발생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주말 지나고 내일부터 아마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 국제선에 이어 제주 등 국내선도 감축되면서 대구공항의 잠정 휴업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